해리케인이 지금 뜨고 있는 것처럼 많이 빠진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히샬리송일 텐데 그렇죠. 손흥민을 올리고 저 페리시치도 지금 이 기사에도 뭐라 나오냐면 페리시치가 저 왼쪽에서 이번 시즌 좀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아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윙백을 시켜 놓으면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뛰잖아 이제. 네네. 근데 윙으로 시켜 놓으니까 점점 공격하더라고. 뭐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되면 좀 안쪽에 써서 득점을 기록하는 역할로 쓸 수도 있겠네. 있는 거겠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제 브렌트퍼드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네? 미드필더를 선택할 때 좀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뭐 메디슨 왔고 로셀소 돌아왔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6명의 미드필더가 있지만 감독은 선발 3명만을 선택해야 네. 된다. 아,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아, 이건 풋볼 런던이 예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풋볼 런던의 골자 이런 겁니다. 네? 네. 아, 프리미어 리그가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합니다. 이제 그렇죠. 새 시즌. 네. 아, 지금 토트넘은 이제 브렌트포드 김지수 선수가 있는 그 네. 팀하고 이제 경기 첫 경기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발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예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골자는 이런 거예요. 지난 주말에 샤흐타르와 경기를 했죠. 주중에 바르셀로나 경기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경기는 아무래도 그 경기와 이 개막 경기는 한 3, 4일?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샤흐타르와 경기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개막 경기에 주로 베스트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다. 미드필더다. 네. 라고 하는 게 기사의 골자입니다. 미드필더다라는 게 뭐냐면 바르셀로나 전에서 지긴 했지만 2대4로 네. 경기 내용이 와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저런 경기를 예. 할 수 있네. 와 그다음에 미드필더들이 그때 비수마 네. 그다음에 스킵은 골을 두 골이나 넣고 이래서 이런 미드필더 선수들이 잘해서 미드필더는 살짝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와 지금 수비를 보면 반더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더벤 저희 원래는 벤 데이비스 자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벤 데이비스 저 반더벤이 바로 이제 오피셜이 떴는데 지금 반더벤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풋볼 런던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날 경기에서 비수마가 너무 잘해서 네. 특히나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스킵이 있을 것 같진 않다는 거고 그쵸 네, 네. 네. 거기는 이제 파페사르가 또 잘했으니까 네. 파페사르와 제임스 메디슨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호이베르보다는 비수마가 이번 시즌에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미드필더 경합이 아주 치열하다 이러면서 비수마를 넣어놓은 거고 반더벤은 저는 모르겠어요. 개막 경기에 이 예측대로 뛸진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러면 토트넘이 현재로서는 베스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 베스트 라인업을 써놓은 거군요. 반더벤이 그 개막 경기에 뛸 거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더벤이 뛰어서 로메로와 파트너십이 된다면 이거는 가장 좋은 센터백 현재로선 네. 조합 아니냐라고 좀 쓴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일단 뭐 이런 조합으로 이제 써놨는데 네. 여기서는 한 자리는 바뀔 수 있겠네. 그러니까 반더벤의 어떤 상태를 일단 봐야 그쵸?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반더벤이 안 나오면 벤 데이비스가 나올 테고요. 케인. 케인 히샬리송. 없으면 그렇죠. 이제 히샬리송이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오는 거네. 지금 온스테인이 띄운 것처럼 해리케인이 합의를 했다 다분히 네. 끝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제 해리케인은 빠지는 거죠. 혹은 나올 필요가 없죠. 손흥민이 톱서고 왼쪽에 페리치나 솔로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가능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예. 원톱에 뭐 측면 공격수를 두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을 원톱에 쓸 가능성도 만약에 케인이 떠났을 때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왼쪽 라인에 페리치나 솔로몬이 괜찮아요. 거기서 손흥민 선수를 있어. 중앙에 둬도 왼쪽 라인에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 네. 아 그러겠네. 그러니까 저기 사실 솔로몬은 지난번 보니까 오른쪽으로 뛰게 하던데. 그렇죠. 오른쪽도 했었죠. 네. 솔로몬은 이제 좌우로 다 갈 텐데 해리 케인이 지금 뜨고 있는 것처럼 많이 빠진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히샬리송일 텐데 그렇죠. 손흥민을 올리고 저 페리시치도 지금 이 기사에도 뭐라 나오냐면 페리시치가 저 왼쪽에서 이번 시즌 좀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윙백을 시켜놓으면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뛰잖아 이제. 네네네. 근데 윙으로 시켜놓으니까 거기서 공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뭐 레길론이나 우도기가 뛰어가면 자기가 굳이 안 뛰고 연계 플레이만 쭉쭉 하면 되니까 아니, 뭐 욕심도 잘 안 부리고 그걸 잘해요. 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되면 좀 안쪽에 써서 득점을 기록하는 역할로 쓸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네. 이제 저희가 뭐 이제 풋볼 런던 어떤 예상 라인업을 이제 들고 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해리케인의 속보들이 뜨면서 이게 조금 뒤바뀔 수 있겠고. 그렇죠. 무게감이 갑자기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네요, 확실히. 케인이야 뭐 네. 그 토트넘의 시작이자 끝이자. 그렇지. 아, 이렇게 되면 객관적인 전력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 케인이 빠지고 히샬리송이 저 자리 메운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내일... 저는 손흥민 선수가 20골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생각 없습니다. 유럽 대항전 경쟁도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죠. 케인이란 존재 그만큼 커서 내일 발표가 되는 겁니까? 내일 그 발표의 첫 공개를 통해서
일단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그 K 넣었어? 아니면 뺐어? 넣었죠. 아 넣었어? 응. 아 넣었는데도 뺀 거와 별 차이가 없다. 프리미어리가 워낙 강했어. 아 그래? 아 나 너무 궁금하네. 일주일 내내 지금 이거 물어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뭐 중앙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 그 뭐 비수마가 안 나오면 호이비를 대고. 그렇죠. 아니면 뭐 비수마가 나오면 사르 자리에 호이비를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까요? 토트넘 얘기는? 네. 네, 좋습니다.